안녕하십니까. 새순이 예쁘게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옛날부터 토종 허브 식물로서 위장장애, 소화불량을 낫게 하고 한여름 더위 먹은 증상을 풀어주며 입냄새를 없애주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 장수할 수 있는 대단한 약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배초향입니다. 배초향 어린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 배초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초향은 꿀풀과의 단연초입니다. 이게 전년도 묵은 줄기인데요. 그 묵은 뿌리에서 새순들이 지금 돋고 있습니다. 이 배초향의 이명이 방아 또는 방아잎, 방아풀 등으로 불리는데요.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배초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이 강한 허브 식물입니다. 허브 식물 중에는 꿀풀과 식물들이 많은데요. 이 배초향은 같은 꿀풀과의 박하향하고 비슷합니다. 향이 좋고 또한 약성도 좋고 독성이 없는 식물로 봄철에 나물 약초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네, 이게 배초향이고요. 요것은 익모초입니다. 아직은 좀 작긴 한데요. 이 잎과 순을 뜯어서 생쌈으로 먹을 수 있고요. 데쳐서 나물무침, 추어탕이나 생선찜 같은 생선 요리에 넣으면 잡내를 없애줍니다. 또한 강한 살균 작용으로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육류를 먹을 때 같이 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며 소화를 잘 되게 해서 기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배초향은 한약명을 곽향이라고 부릅니다. 맛은 맵고 약간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약초는 맵고 따뜻한 성질로 습기가 비장과 위장에 정체되는 것을 없애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늘 가스가 차고 답답한 위장병, 복부 착만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 좋은 약재입니다. 소화장애로 식사를 잘 못하고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를 자주 하고 입에 설태가 두껍게 끼는 증상을 다스려줍니다.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답답하며 몸이 나른한 증상이 좋습니다.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비위를 좋게 하는 탁월한 약초로 소화력을 좋게 합니다. 여름철 더위 먹어서 속이 메스껍고 발열, 구토, 두통을 동반하는 열사병 증세에 탁월합니다. 입냄새가 심할 때 나물로 먹는 것만으로도 구취가 제거되는 허브 식물입니다. 식욕이 없을 때 차로 우려 마시면 입맛이 살아나고 몸에 활력이 돋게 됩니다. 이 배초향이 최근에 뛰어난 약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 결과 이 배초향이 동맥경화 억제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혈전이라는 콜레스테롤 축적과 혈관 염증을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뇌세포 손상을 억제해서 뇌질환과 치매, 중풍을 막아줍니다. 이 배초향은 최근에 추출물이 당뇨병 예방치료 물질로 특허도 받았습니다. 항암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암과 혈전증과 동맥경화, 고혈압, 중풍, 뇌질환 및 치매, 당뇨 등 돌연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누워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약초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이 배초향은 또한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납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신경세포와 뇌세포를 활성화해줍니다. 노화를 늦춰주고 말씀드린 대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항염증 효능도 좋아서 기관지나 위장과 소화기의 만성염증, 대장염, 피부 점막이 짓무르거나 허는 증상, 여성 질환과 감기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배추향을 차로 우려서 꾸준히 마시면 말씀드린 여러 질병 예방은 물론 정신이 맑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기분이 우울한 증상도 완화해 줍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고 위장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해서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배추향은 봄철에 다양한 나물로 이용하시고요.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잎줄기를 말려서 차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약재로 이용할 때는 하루 기준 잘 건조된 것을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장수시대에 필요한 약초 배추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